자, 여러분들 유튜브 캠낙새끼 핫도겐 돌립니다. 2020년 4월 15일날 카라반으로 추자도 10년 살기를 들어와서 지금 어느덧 3개월이 되었는데요. 3개월 동안 써보니까 이 맥스펜을 하나만 한 게 원통하더라고. 안방에 하나를 했는데 거실에 안 한 거예요. 에어컨은 안방 거실 따로 달았는데 이 맥스펜이 진짜 여러분들 좋더라고요. 냄새도 잘 빠지고 음식 했을 적에 그리고 웬만해서 맥스펜만 키워놔도 시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55만원인데 저희가 출장비를 줘가면서 출장을 불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카라반을 싣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자도 배가 바뀌어 갖고 카라반을 안 실어줘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싼 출장비를 들여가면서 요거를 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를 더 달아요. 이거 두 개 달까 하나 달까 고민하다가 돈 줄이려고 하나를 달았는데 젠장 두 개 달 걸. 여러분들 투축으로 돼 있는 저희처럼 바퀴가 두 개 있는 투축으로 돼 있는 거실과 안방이 분리되어 있다면 꼭 두 개 달기를 강추합니다. 자, 유튜브 캠낙새끼 좋아요 구독. 자, 지금부터 한번 설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업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맥스펜 기가 막히죠? 55만원 여기 55만원입니다 그럼 맥스펜은 뒤에서 바람이 때려도 강풍이 때려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예. 예, 태풍이 와도? 태풍 올 때는 아무래도 비가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불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날아가지는 않죠. 예, 그러면 일단 이제 맥스펜 사장님 이제 맥스펜 하시는 거예요? 네, 위치 이제 위치 파악 위치 잡고 이제 작업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위치는 여기에 올라가요. 자, 여기 에어컨 여기 190만원짜리 에어컨 안방에는 또 베드형 에어컨이 있고 밑에 침대 밑에 있습니다. 맥스펜이 저거예요. 저거 저렇게 달았는데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면은 이거 위에 창을 못 열어요. 이거를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날아가 버려요 태풍에. 자, 요거는 이제 뭐 안테나고 저기 보면 태양열 발전기판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는 원래 자체에 있는 안테나고 요거는 이제 스카이라이프 요것도 한 25만원 정도 따로 구매한 거고 요 이제 CCTV들 저쪽 반대편에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가 달 겁니다. 여기다 달 공간이 없죠? 여기다 보실 부분 천장에서 입구에서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서 여기입니다. 오늘 또 오신 김에 저희가 그동안 필요했던 것들 모든 걸 다 해달라고 그래야지. 저희 그 카라반은 스위프트 에클스 635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이 추자도는요 폭우가 내립니다. 3개월 동안 써봤지만은 이렇게 맥스펜 달고 뭐 이렇게 환기구 달고 이런 데서 물 한 방울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글쎄 뭐 다른 것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결로도 없어요. 이게 또 이제 창문이 진공막이 있어갖고 결로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이슬 같은 거 습기 이런 거 잘 안 맥히고 그리고 거울에 같은데 이제 약간 안에 있는 화장대 거울 같은데 습기 차면 맥스펜만 탁 틀어놓으면 그냥 바로 빠집니다. 우리 풍자는 일단 저기 나와 있습니다. 저 위에서 지금 이제 센치 작업하면서 크기 맞게끔 지금 줄자로 해서 체크하고 계십니다. 이게 파악되네.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뭐 먼지 별로 안 나겠는데요? 구멍 뚫을 때 먼지 내려갈 수 있게. 그러면 카라반에 먼지가 날리지 않고 위에서 구멍을 뚫을 때 먼지가 이 안에서 떨어져서 이 안에 이렇게 가다 놓을 수 있죠. 자, 이제 구멍 뚫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맥스펜 써보면은 에어컨은 전기로 돌려야 되는데 맥스펜은 전기가 없어도 그 태양광으로 충분합니다. 맥스펜의 효과가 뭐가 있냐면 온도를 조정해 놓고 오토로 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온도를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좋더라고요. 네. 빼가면서 시원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시원해지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시원하지 않으면 선풍기 역할? 풍자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지금 전기가 안 되니까 이거라도 빨리 설치를 해서
더위를 좀 덜 느끼게 하려고. 판넬 이렇게 되어 있대요. 카라반 판넬. 좀 잘라놓은 거예요. 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간에 스톨폴이 들어가 있어. 카라반 판넬 지금 잘라놓은 거. 스톨폴. 이런 식으로. 후황을 당해. 예. 건너 오빠니. 후황이야. 후황. 맥스판. 아, 왜 후황. 여기도 지금 너무 빛나서 여기도 붙일 거야. 아예 그냥 햇빛 안 통하게 여기 위에. 아, 이걸 열어놓는데 햇빛이 너무 통해갖고 더워. 다 추가 설치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온 게 맥스팬, 그 다음에 냉장고 팬, 그 다음에 여기 더워. 이게 여러분들 물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맥스팬이 환풍기인데 좀 좋은 겁니다. 온도 조절해 놓으면은 제 온도에 따라서 지가 공기를 빼고 안 빼고 해갖고 온도를 맞추고. 기가 막혀요. 또 그리고 이게 옆으로 보는 환기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 위쪽으로 빼기 때문에 열기가 쫙 진짜 빠져. 그리고 밑에 옆에 창문 열어놓으면 쫙 찬바람이 확 들어오고 더운 바람 확 나가고 진짜 좋아요. 써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안에서 저거 하나, 저 안방에 저거 여기 하나 있는데도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안 나요. 하나 더 다는 거야. 여기 삼겹살을 구우면 저쪽으로 빠졌거든.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안방으로 거쳐서 빠지지 말게 하려고. 삼겹살도 편하게 먹으려고. 그러면 온도 맞춰놓고 오토로 해놓으면 지가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하는 바뀌는 거예요? 지가? 네. 아, 그렇게 된답니다. 들으셨죠? 그럼 이제 두 개로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못 열어놔요. 앞에서 바람 불 때는 열어놓을 수 있는데 뒤에서 바람이 세거나 태풍이 올 땐 이걸 못 연다고. 근데 맥스팬은 제껴지지가 않는 구조라 열어도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쪽은 인, 저쪽은 아웃. 여기는 인, 이쪽은 아웃.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완성된 거 이따가 돌리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맥스팬 문 앞에 원래 없었잖아요. 하나 달아서 이제 여기서 이제 테이블 해서 이제 뭐 고기나 구워 먹으면 이제 여기로 바로 이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혹시 문을 달아놔도 이제 안방까지 안 통화도 되니까 훨씬 더 편해졌죠. 이게 풍자가 고양이가 힘이 세잖아. 이렇게 하면 모기장이거든. 이거 열어놓고 고기 끈데 이거 하면 그래도 냄새가 잘 빠지는데 풍자는 열지 못해. 밑에 보면 이렇게 구멍이 사이가 있어서 이쪽으로 탈출하더라고. 이 사이에.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닫혀진 거. 여기 발톱만 좀만 해도 고양이 발톱이 세잖아요. 금방 망가져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이제 맥스팬 닮으로써 굳이 여기 문을 안 열어 이걸 안 해놔도 바로 빠지니까 훨씬 더 좋죠. 천천히 내려오네. 여기 왜 이 손을 따로 따니까 보세요. 보이죠? 올라갔고 내려갑니다. 자, 밖에서 보여줄게요. 맥스팬. 맥스팬 돌아가니까 너무 좋네. 봐요. 맥스팬 돌아가니까 다시 달았어요. 여러분 주방 쪽에 없었잖아요. 달아서 아주 좋습니다. 어우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지켜보신다고. 아이고. 갑시다. 중간에 쓰레기 한번 버려야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이 놓이네요.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다 버렸네요 여러분들. 카라바 업그레이드 시킨다. 불편한 거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 다가버렸어요. 풍자 또 주방에 올라가서 뒤셨다. 아 이제 마음이 놓이네. 여기 저희 집이에요 카라바. 아 이제 고도님 어서와요. 아. 이제 좀 마음이 놓여요.